이번 문제는 오늘의 문형을 응용해 말해보는 응답하라 파리파리입니다. 먼저 오늘의 문형 보시죠. 네, 오늘의 문형은 아, 어지다 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배고파지다, 날씬해지다, 가난해지다. 오늘 문형은 이처럼 이전과는 달라진 상태를 표현할 때 주로 쓰입니다. 이제 참가자 여러분들께 두 장의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이 차이점을 오늘의 문형 아 어디다를 응용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연습 문제를 함께 풀어볼까요? 자, 한 장은 휴가를 보내는 남자의 사진 모습이고요. 한 장은 남자 옆에 이름 가득 쌓여있네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남자가 바빠졌다. 그렇죠. 바빠졌어요. 남자가 쉬다가 일이 많아졌으니까 남자가 바빠지다. 바빠졌어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해 다 되셨죠? 네. 자, 라시드 씨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주세요. 5초 드리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이번 문제는 맞추지 못하셨어요. 조금 어렵나요? 그럼 이걸 한번 함께 해볼까요? 오늘의 문형을 이어지면 치마가 짧아지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 문제는 혼랑 쉽게 드리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정답은 날씨가 더워졌다. 정답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다. 추웠던 날씨가 여름으로 바뀌었죠? 겨울이었던 날씨가 여름으로 바뀌면서 날씨가 더워지다가 정답입니다. 복리나 씨는 잘 풀 수 있을까요? 복리나 씨께 문제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머리가 길어지다. 정답입니다. 와, 봉리나 씨는 아주 빠른 시간에 푸셨어요. 머리 길이가 짧아졌다가 길어졌죠? 머리가 길어지다가 정답입니다. 3단계까지 점수는요. 라시드 씨 140점, 홀랑 씨 180점, 봉리나 씨 190점으로 봉리나 씨가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부터는요. 점수 배점이 더 커지니까 나머지 두 분도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열심히 도전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이어갑니다. 이번 문제는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한국 문화를 알아보는 I Love 한국입니다. 먼저 문제 보시죠. 산뜻하게 머리 바꾸고 정성들여 화장도 하고 하이힐에 짧은 치마 모두 날 돌아봐. 네, 보여줄게 가사에는 하이힐에 짧은 치마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한국에서는 아래 입은 옷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짧은 치마나 핫팬츠를 입은 모습을 일컫는 단어가 있는데요. 마치 하이를 입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하이 땡땡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 땡땡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 준비된 힌트를 드릴 텐데요. 힌트를 드리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여러분이 받는 점수는 낮아지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힌트 드리겠습니다. 1단계 힌트는 엄마가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경찰서에 땡땡 신고를 한다. 혹시 정답 생각나시는 분 계세요? 봉인아 씨? 네. 하이 실종입니다. 정답입니다. 하이 실종. 저희가 힌트를 무려 3개나 준비했는데 첫 번째 힌트에서 맞추셨어요. 오늘 참가자분들 정말 실력이 대단하신데요. 자, 여러분은 혹시 짧은 치마를 입은 한국 여성들을 길거리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너무 예뻐요. 다리는 길어보여요. 자, 봉인아 씨도 짧은 치마 즐겨 입으시나요? 저는 치마 입은 적이 없어요. 왜요? 그냥 바지 편해서. 바지가 편해서 바지를 입으세요? 네. 우리 홀랑 씨는요? 네, 평소에 입어요. 아, 평소에 자주 입으세요? 네. 오늘은 바지를 입으셨나요? 네, 오늘은 바지 입고 왔어요.
네, 자 라시드 씨가 가장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자 라시드 씨는 네, 짧은 치마 입은 한국 여성분들 보면 어떠세요? 네, 예쁘고 귀엽게 생깁니다. 네, 파키스탄에서도 이렇게 짧은 치마를 많이 입나요? 아, 아닙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요즘은 무슬림 여자들이 치마를 안 입습니다. 그래서 라시드 씨는 아주 신나시게 한국 오셔서요. 네. 즐거움이 가득한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단계 문제는 보너스 상품이 걸린 말이 되는 한국어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곧 노래 가사와 연관된 단어들을 들려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 단어를 세 가지 이상 사용해서 말이 되는 문장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시어 주세요. 자, 제시어가 나왔습니다. 휴가, 애인, 비키니, 향수, 립스틱, 화장, 반지, 눈물, 여자, 사랑, 행복, 하이힐, 치마, 남자, 머리, 미련. 네, 이번 문제는 가장 점수가 높은 복리나 씨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리나 씨, 네. 말씀해 주시죠. 정답은 사랑하는 애인하고 데이트 있어서 하이힐을 신고 치마 입고 예쁘게 나갔어요. 정답입니다. 와, 우리 복리나 씨는 무려 네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네, 정말 우리 복리나 씨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홀랑 씨 순서입니다. 홀랑 씨 정답을 네. 말씀해 주시죠. 아, 사랑 때문에 눈물이 흐르지만 인생의 행복은 사랑입니다. 정답입니다. 홀랑 씨는 지금 사랑을 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떤가요? 네. 아, 남자친구가 있으세요? 있어요. 예. 그럼 남자친구에게 한마디 하시죠. 오, 사랑해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라시드 씨께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라시드 씨 정답을 말씀해 주시죠. 예, 정답은 여자들이 비키니와 반지를 더 좋아합니다. 정답입니다. 아, 역시 우리 라시드 씨는 여자와 관련된 비키니 이런 표현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벌써 리나 씨 말했어요. 아, 말하셨어요? 예. 자, 가족분들, 아내분에게 한마디 하신다면요? 예, 너무 많이 사랑합니다. 네, 정말 우열을 가리기 힘든데요. 승자를 뽑기 위해서 이번엔 특정 제시어를 드리겠습니다. 미련이란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봉리나 씨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봉리나 씨, 정답은요? 한국에 와서 재미있게 살기 때문에 동구에 미련이 없습니다. 네, 봉리나 씨 역시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대단한데요. 아,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계속해서 홀랑 씨께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홀랑 씨, 정답을 말씀해 주시죠. 미련이라는 단어 뜻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네, 홀랑 씨는 미련이라는 뜻을 알지 못해서 이번 문제는 실패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라시드 씨께 문제 드리겠습니다. 라시드 씨 정답은요? 공부할 땐 문제가 많지만 미련 없이 다 잊어버렸습니다. 네, 라시드 씨 아쉽게도 좀 뜻이 통하지 않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험이 끝난 후에는 공부한 걸 미련 없이 잊어버렸다라고 하면 말이 되겠죠. 네, 보너스 퀴즈에서는 복리나 씨께 점수와 또 보너스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노래의 마지막 문제만 남아있는데요.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